K-POP 쇼크입니다. 미국의 TV 생방송 뉴스 시간에 앵커와 기자들이 BTS 맥도날드 세트를 먹는 모습이 생방송되어서 현지에서 엄청난 화제라고 합니다. 맥도날드는 지난 5월 27일부터 미국과 캐나다 등전 세계 50개 국가에서 BTS 맥도날드 세트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요. BTS 맥도날드 세트는 치킨 너겟, 프렌치 프라이, 콜라, 케이준 소스 등 평소 방탄 멤버들이 즐겨 먹는 메뉴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워싱턴의 TV 뉴스에서 앵커와 기자들이 BTS 맥도날드 세트를 먹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방송되어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5월 28일 미국 KHQ TV는 정규 뉴스 시간에 잠시 방탄의 BTS 맥도날드 세트에 대해서 소개하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KHQ TV는 지난 1952년에 설립된 민영 TV로 워싱턴주와 아이다호주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TV 방송국입니다. 그런데 이날 뉴스에서 KHQ TV 뉴스의 앵커와 기자들이 카메라 앞에서 BTS 맥도날드 세트를 먹는 모습이 생방송되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내용은 BTS 맥도날드 세트인데요. 치킨 너겟, 프렌치 프라이, 콜라, 스윗 칠리, 케이준 소스 등이 메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카메라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함께 드셔보시죠. 미국 TV 정규 뉴스 시간에 앵커와 기자들이 방탄의 BTS 맥도날드 세트를 먹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것을 지켜본 미국 현지의 시청자들과 BTS 팬들은 방탄소년단의 엄청난 영향력에 다시 한번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